네, 오늘 상승이 3명, 보합이 2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하나마이크론 관심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에코프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현대로템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제철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덕산하이메탈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명승부사 전문가님, 사흘째 하락세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도 혼조세입니다. 뉴욕에서 이제 블루 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 평균 지수가 그래도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은 혼조세죠. 저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를 뭐 두 번 정도 더 올린다라는 얘기 속에서 좀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 금리를 추가로 올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저는 뭐 이제 재료는 다 나왔다라고 좀 봐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하락으로 크게 뭐 수익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도 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스토캐스틱 뭐 차트 쪽 기술적 차트를 봐도 심리가 또 하락했던 과열권에서 침체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수는 거의 저점권 2550선에서 공반전을 펼치고 좀 상승으로 이제 돌아가려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 와중에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군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후공정 섹터가 상당히 강하죠. 후공정 섹터 뭐 신고가를 반도체 장비주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는 조금 내렸지만 거의 신고가 부근이고 최근에 또한 이제 사우디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쪽에 수주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죠. 뭐 현대 인프라코라든지 일렉트릭 현대 건설기계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 추세가 상당히 강한데요. 지금은 뭐 종목 장세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지수는 이제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지만 좀 다음 주부터는 좀 다시 반등세로 상승을 좀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수 지금 상승 전환에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종목 상세 대비하자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2550선까지 네. 밀려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제 그 단기 저점가 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그 DMI 플러스가 6 밑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 밑에 떨어지게 되면은 낙폭 과대를 보는데 지금 5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뭐 지수 선물 뭐 그 상방을 배팅하는 할 때 바닥을 잡을 때 이제 여기는 그런 타점이고요. 일단 코스피가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오늘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공식적으로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반도체 쪽으로 쏠림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 조정의 그 대부분에 차지했던 게 배터리 3사라든가 그 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어저께 이제 배당락도 있었고 글로벌 그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장세가 있으면은 다시 이제 분기 말이 끝났기 때문에 또 반기 말도 이제 오늘 끝나죠.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3분기부터는 이제 돌아 나서는 그런 타점이 됐고요. 11시만 되면은 투신권에서 코스닥 150 선물을 누르면서 관련된 종목도 같이 누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요거를 코스닥 150 선물을 매수로 지금 받아치면서 약간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부터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뭐 5월 달에 뭐 외국인들이 10조 넘게 샀고 6월 달에도 1조 5천억 샀는데 최근에 하이닉스 쪽으로는 매수가 좀 줄어드는 게 좀 보이고요. 어저께 마이크론이 시간에 올랐다가 떨어졌었는 그 본장에서는 빠졌는데 감산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반도체 사이클상 감산에서 바닥 잡고 고객사 재고 감소에서 2차 랠리 나오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면 3차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감산이 그 추가로 되면서 사이클이 다소 엉킨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반도체 섹터에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일단 반도체 섹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관망하시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나포카드에 들어간 뭐 LG 엔솔이라든가 이런 대형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종목들은 오늘 좀 잡아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에코프로 그룹도 지금 국내에서 전쟁 치르고 있는데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약한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80만 원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뭐 쇼스피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요게를 좀 막으려는 그 공매도 세력과 또 이를 지키려는 개인 투자들 간에 지금 공만전이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 전체 흐름이 에코프로가 전고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달렸고요.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 전체 흐름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외에 다른 코스피 대형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수사 전문가님. 네, 저는 반도체 종목군에서 계속적으로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뭐 같은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제가 반도체에서도 이제 후공정 섹터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마이크론하고 한미반도체 이런 주식들이 이 추세가 반도체 장비주에서도 가장 강하죠. 후공정 섹터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경우 앞으로 이제 하이닉스와의 무슨 좀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인수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 반도체 섹터의 반도체 공정 자체가 미세화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세 공정 쪽으로 더 고급화 전략을 가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좀 낮은 공정에 대한 물량으로 물량 확보로 시장을 지배력을 좀 강화하려고 있죠. 우리는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좀 살아남는 기업은요 그런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후공정 섹터가 아무래도 중요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하나마이크론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는 한 지수가 빠진데도 종가 기준으로 한 7% 정도 이번 주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 쉬었고 저는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과정 중에 전고점에 매물을 수하게 되면요 전고점 돌파 이후 한 3만 원까지 정도의 상승을 좀 장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명승무사의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마이크론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에코프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뉴스가 나온 게 그 에코프로가 이제 1조 투자 유치가 윤곽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 대형 그 사모펀드들과 비롯해서 뭐 중견 운영사들까지 지금 투자를 했는데,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투자가 거의 1조 가까이 좀 몰렸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올해 유치가 두 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자 그 참여가 기회 열리니까 그 대부분 그 사모펀드들이 돈이 몰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흥행을 했고 특히 이제 비상장사 자회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성장성에 주목을 하면서 요게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몰렸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전구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되겠죠. 또 리튬이라든가 폐배터리 2차 전지 산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그 계열사들을 이제 수익계열을 완벽하게 이제 구축했고요. 핵심 자사들 모두 다 실적이 작년에 급성장을 했고 이제 올해 이번 달 어제 출시됐죠. 그 타이거 2차전지 소재 7월 달에는 2차전지 그 소재 ETF가 출시되고 어제께는 이제 코덱스 그 코스닥 글로벌 ETF가 두 종 출시가 됐고요. 또 이제 8월 달 MSCI 편입까지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패시브 수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제 유입이 된다고 좀 봤을 때 80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에코프로 대차율이 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도 지금 대차 물량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MSCI 편입이 확정되는 8월 10일경 이때 확인하고 8월 말까지는 그냥 물량만 잡고 가면은 충분히 큰 성과가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에코프로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 이상 성장했는데 작년에 주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상승은 작년에 주가가 성장이 실적 7배가 올랐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그것만큼 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이 반영된 주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량 잘 완수하시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